재무제표 다섯 가지 뭐뭐 있는지 기억나야 돼. 첫 번째가 뭐? 재무 상태표. 기억 안 나고 상관없다. 오늘 외워. 알겠지? 재무 상태표. 두 번째가 뭐냐면 포괄손익 계산서. 자, 우리를 괴롭히는 건 요거 두 개뿐이야. 요거 두 개뿐이야. 나머지 세 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. 크게 중요하지 않아.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 뿐이고 외워야 되는 건 얘만 외우면 된다고 생각해. 알겠지? 얘만 외우면 되고 이 포괄손익 계산서는 이거는 포괄손익 계산서는 문제 나올 게 이것밖에 없구나. 이거 안 외우면 안 되겠네. 이런 생각이 딱 들 거야. 됐지? 그래서 포괄손익 계산서는 거기만 딱 보면 된다. 됐지? 자, 그다음에 현금흐름표가 있고 그다음에 자본변동표가 있어. 됐지? 그다음에 주저리 부서 이제 부수적으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 주석 이렇게 보면 돼. 그러면 재무제표는 크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세부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건 요거 두 개 정도 공부하면 돼라고 생각하면 돼. 됐지?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뭐냐라고 생각하면 얘네들을 표시를 해줄 때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가 되는 거야. 표시 기간. 어느 기간에 시기라고 할까? 표시 시기.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재무상태표는 1년 동안의 상태가 아니라 뭐를 보여주는 거야? 12월 31일의 상태를 딱 보여주는 거지. 12월 31일의 상태.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보여주는 게 아니야. 다 해가지고 결과가 딱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다? 요 기간, 요 시점에 요렇게 딱 됐어.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. 그래서 시험지 나오면 얘가 뭘로 나와? 얘가 시점으로 나오지. 시점의 정보를 보여준다. 그 다음에 포괄손익 계산서 뭐야? 기간.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기간.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기간. 이거는 이런 게 필요가 없어. 그냥 설명이니까. 됐지? 그 다음 요게 표시 시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의 기록 기준, 회계 기준이 되겠지? 회계 기준을 보게 되면 재무상태표는 뭐를 쓴다? 재무상태표는 발생주의. 됐지? 발생주의. 그 다음에 포괄손익 계산서 뭐 쓰노? 발생주의. 됐고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는 뭐 쓴다? 얘는 현금주의 쓰겠지. 얘 발생주의. 이렇게 되는 거라. 그러니까 이거 정도 못 외울 사람이 어디 있어. 이건 다 외워야지. 그치?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와주게 되면 이건 완전 땡큐지. 정리해 나왔잖아. 정리를 요게 나왔다 이거. 맞지? 요거 묻는 문제. 출제가 됐었거든. 그러니까 요렇게 우리가 놓고 보면 이 정도 보면 되는 갑다 싶은데 이제 작년에 이렇게 됐으니까 올해 조금 더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. 그래서 아마 포괄손익 계산서나 아니면 재무상태표 안쪽으로 들어오지 문제가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.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뜯어볼 건데 이론 수업할 때처럼 여러분들과 자세히 뜯어볼 게 아니라 뭐를 외워야 될 건가? 외우는 건 여러분들한테 맡긴다. 외워. 못 외우면 죽는다 생각하고 외워. 됐지? 요 정도까지만 외워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. 됐지?